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 평창, 봉평. 이곳엔 소설 속 동이와 허생관도 드나들었다는 400년 전통의 재래시장, 봉평장이 있다. 매월 2일과 7일이면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오일장으로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봉평장. 오늘 이곳에서 만날 노포는 과연 어떤 곳일까? 외관 자체가 그냥 노포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혹시 여기가 그 100% 진짜 메밀을 재료로 하는 그 메밀집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제대로 된 메밀 맛이 궁금하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다. 21년 전통의 메밀 음식 전문점 김윤희 사장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는다. 오로지 메밀가루만 사용할 뿐이다. 다들 메밀은 점성이 없어 면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간 꾸준히 순수한 메밀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은 기포 하나가 음식 맛을 좌우한다. 반죽 표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반죽하는 것이 사장님의 비법. 기포 없이 치밀하게 반죽한 메밀에겐 다른 생각 할 틈을 주어선 안 된다. 면이 나오는 즉시 고온에서 바로 삶아내야 면발의 탄력을 높이고 은은한 메밀향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메밀면을 만들어내는 과정 모두가 사장님의 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맛있는 막국수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다. 바로 노포의 시그니처 육수다. 육수 같은 경우는 야채를 즉석에서 갈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숙성을 해요. 숙성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 맛이 기가 막혀요. 단맛을 더 뽑아낼 수 있어요. 야채에 대한 단맛. 21년간 직접 경험에 터득한 노하우들로 완성한 노포의 대표 메뉴 막국수에 이어서 메밀 음식에 빠지면서 운한 또 다른 메뉴는 메밀전. 배춧잎 위에 메밀 반죽을 얹어 부쳐내는 참 단순하지만 맛있는 별미다. 100% 메밀로 만들어낸 노포의 대표 메뉴들. 그 맛이 정말 궁금하다. 면이 빨아들이는데 제가 이렇게 힘을 안 들어도 알아서 빨려 들어옵니다. 네. 면이 이렇게요? 아, 워낙 부드러우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메밀의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채워진다. 뒤이어 느껴지는 슴슴한 듯 담백한 맛. 단번에 입맛을 사로잡는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메밀의 단아한 매력이 묘하게 중독적이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맛이다. 메밀하면 메밀이 진짜 먹고 싶어서 이 시골까지 온단 말이래요. 그러면 좋은 거, 좋은 재료를 손님한테 드리는 게 맞고 또한 건강식으로도 메밀이 또 슈퍼푸드잖아요. 건강음식을 저희 음식점에서는 꼭 해주고 싶어요. 평창 봉평에서 지켜온 메밀의 참맛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 지역의 맛을 선사하는 노포. 노포는 단순한 맛집이 아닌 음식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닐까?